안녕하세요, 충만입니다. 오늘은 차량 창문 썬팅지의 로고를 좀 지우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보면 창문 앞에 썬팅지 로고가 있어서 엄청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위에 썬루프 다신 분들은 이제 썬루프를 볼 때도 썬팅지의 로고가 있어서 좀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워보는 오늘 작업을 해볼 건데 엄청 간단해요. 하시는 거는 그냥 물파스랑 수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파스를 로고에 바른 뒤에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면은 바로 지워질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든 한번 쉽게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차량 창문에 있는 썬팅지 로고를 한번 지우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한번 가보자! 제가 왜 이 로고들을 지우려고 하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파나로마 썬루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천장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늘을 다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거슬려서 그냥 이거를 지워보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위쪽에도 보이고요. 운전석에서도 보면요. 이런 식으로 거슬려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있으면 운전할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늘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준비물이고요. 준비물은 이 물파스와 이 수건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 가지고 지워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천장에 있는 이 썬루프에 있는 얘 로고 먼저 지워볼 거거든요. 바로 얘네들을 물파스로 바르기에는 얘네들이 뭐 기스가 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저는 여기에 먼저 묻힐 거예요. 여기에 묻힌 뒤에 이 수건으로 닦을 거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물파스를 흔들고 묻혀줄 거예요. 톡톡톡톡 묻혀줘요. 묻혀준 뒤에 얘네들을 잡아서 얘네들을 한번 지워볼게요. 벌써 반쯤 지워졌죠? 자, 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졌어요, 벌써. 쓱싹쓱싹. 자, 한번 봐봐요. 어때요? 엄청 깔끔해졌죠? 아까 다 그 로고 때문에 엄청 불편했는데 로고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늘만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파나로마 썬루프 한 거에 더 이뻐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걸 지워보겠습니다. 로고의 위치는 전부 차량마다 썬팅지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썬팅지가 한 번에 길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어디를 절단한 부분을 차에 붙였냐에 따라서 이제 썬팅지 로고의 위치는 다 다를 거예요. 제 차는 이쪽이랑 아까 지운 이쪽에 있었고요. 이번엔 이쪽 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묻혔고요. 한번 닦아볼게요. 보여요? 벌써 반이 지워진 거? 다 지워졌어요. 완전 깔끔하죠? 이제 천장에는 가리는 게 없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그렇게 로고를 지우고 나면 이 수건에 보이죠? 이 검은색 이 로고들이 다 지워져서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있고요. 이제는 앞좌석으로 왔고요. 앞좌석에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죠. 그 다음 저쪽에도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자, 얘네들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 정면에 붙어있는 로고 얘 지워보겠습니다. 제 맘 같아서는 얘네들도 같이 좀 지워보고 싶긴 한데 그러려면 썬팅지를 떼고 지운 뒤에 다시 썬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시야에 그렇게 많이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니까 뭐 그렇게 막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기는 해요. 제가 주로 지우고 싶었던 곳이 여기에 유리에 아까 있던 걔네들 유리에 붙어있던 썬팅지 로고랑요. 그 다음 썬루프 쪽에 붙어있는 썬팅지 로고가 저는 제일 보기 싫었는데 다 지워졌어요. 다 지워져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깔끔합니다. 따봉!